복분자주, 뭐 다래주, 머루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넣어주시면 굉장히 더 풍미가 살아나거든요. 근데 셰프님 완전 사기예요. 왜요? 왜 토마토를 킥이라고 하셔놓고 케찹으로 때운 게 없어요? 그렇지도 않아요. 왜냐면 이 케찹은 그 고농도의 그 토마토의 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케찹을 좀 섞어서. 아니 근데 뿌려줘요. 아까까지가 딱 맛있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카레 그냥 이렇게 먹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떡볶이로 좀, 떡볶이로 좀. 아, 재밌어요! 떠오른다, 재밌어요. 재밌어졌네. 떡볶이를. 아니, 이건 너무 새롭다. 아, 근데요, 떡 넣고 몇 분 정도 끓여야 돼요? 떡 넣고 한 5분 정도면 되고요. 간편하게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, 제가. 떡볶이를 해 먹으려도 5분 이상은 걸리죠. 그러니까 지금 권오중 셰프님의 카레 하려면 우선 삼계탕을 끓이셔야 되고요. 마실지도 담궈야 돼. 손이 날 키워야 돼요? 이제 다 됐고요. 담아서 태변은 뭐 화장품도 준비하고. 아니 근데 무엇보다 지난번에 토마토 라면도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네. 이번도 기대가 돼요. 맞아요, 그때 맛있었어요. 셰프님인데. 자, 다 완성됐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기랑 같이 이렇게 당근도 드셔보시는 거예요? 이렇게 저는 당근 좋아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뜨거워요. 이빨 빠져요. 이빨 빠져요. 어떠세요? 오늘은 카레야. 이러면 애들이 오늘은 카레로 했어 이러는데 이럴 때 이제 떡을 이용하면 그 약간 지루함? 네? 그런 걸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먹어볼게요. 맛있죠? 케찹이 왜 들어간지 알 수 있어. 왜요? 그냥 카레만 먹었을 때 뭔가 약간 섭섭한 느낌 나거든요? 확실히 상큼한 맛이 있어요. 케찹과 피망의 향이 약간 올라오면서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셰프님 진짜 맛있게 드세요, 다들. 무술을 할 때 허술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왼발을 차는 척하면서 오른발로 카운터를 차는 게 있는데 이 왼발이 허수가 케찹이고 진짜 이제 카운터를 차는 발차기는 이 떡볶이인 것 같아요. 떡볶이가 저는 더 좀 특이하고 잘 어울리는 카운트 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죠. 먹어봤는데 네. 토마토의 그 산미 때문에 딱 먹고 난 뒤에 침을 돌게 해요. 그래서 다음 스푼을 또 뜰 수 있게 땡겨주는 맛을 갖고 있어요. 지금 저도 그런데 그럼 그게 지금 케찹 때문인가요? 그 산도가 있으니까 케찹에 그 맛이 하면 피망에 또 어울리는 맛이 딱 맞아요, 있어요. 맞아요. 아, 개운한 이 카레의 맛. 권우중 네. 셰프님 토마토 카레 잘 네.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